전개 부분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개 부분 방금 선생님이 강의를 끝맺으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본다고 한 내용이 뭐였냐면, 파수꾼 다이 어떤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이제 전개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진실이라는 게 뭐였어요? 그 진실이라는 것이 방금 강의에서 봤듯이 어떤 내용이 진실이었죠? 이리 때는 원래 허황된 실체이고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 존재하는 대상은 뭐였어요? 흰 구름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흰 구름을 자 이리대로 둔갑시켜서 허황된 실체를 촌장이 만들어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어요? 방금 강의. 그렇지. 통치 기반이 굉장히 미약하고 정당화되지 못했던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촌장의 계략이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실을 감추기 위한 촌장과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파수꾼 다와이 그 사이에 미묘한 어떤 기류와 갈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파수꾼 나아가 퇴장합니다. 자, 파수꾼 나아가 퇴장하도록 자 이전 발단 부분에서 촌장이 이리가 덫에 걸려있으니까 가보라고 했죠. 자, 그래서 파수꾼 다와 촌장이 단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파수꾼 나가 퇴장하고 촌장은 편지를 꺼내서 다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진실이 담겨 있죠. 그래서 진실이 담겨 있고, 자, 그 진실이 담긴 편지에는 이리떼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실제하는 것은 흰 구름뿐이라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편지의 진실된 내용은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파수꾼 다와, 촌장과, 운반인. 세 명이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촌장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는 누구인 거예요? 운반인과 파수꾼 다. 이 둘만 제거하면, 이 둘만 없애면, 나이, 촌장이 어떤, 그동안 누려왔던 권력, 그 권력에서 파생되어 나온 모든 이권과, 자, 그런 어떤 권력의 어떤, 단맛. 자, 그런 것들을 계속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파수꾼 다가 진실을 외친다고 하니까 얼마나 성가시고 눈에 가시었겠어요? 자, 그래서, 자, 그러한 어떤, 파수꾼 다를 설득하고 회유하기 위한, 자,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지 말도록 설득하고 회유하기 위한 어떤 촌장의 노력이 계속, 됩니다. 넘어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촌장이, 자, 이거 네가 보낸 거냐? 라고 했어요. 편지 네가 보낸 거냐? 라고. 자, 이런 어떤 촌장의 발화에서 우리가 뭘할수 있죠? 운반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달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누가 가로챈 거예요? 중간에 편지를 누가 가로챈 거죠? 촌장이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촌장이 가져왔어요. 편지를 파수꾼 다한테 이거 네가 쓴 거니라고 보여주자. 그러니까 파수꾼 다는 깜짝 놀라겠죠. 그렇죠? 마을 사람들에게 가야 할 편지가 촌장에게 지금 들어가 있잖아. 자, 그래서 파수꾼 다가 네, 촌장님 하면서 자,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라고 하죠. 자, 이 고맙다는 것은 실제 고마운 것이 아니라 자, 반어적인 어떤 표현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자, 반어법 여러분 배웠죠? 반어법 뭐라고 배웠죠? 실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로 표현하는 문학적 기법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반대로 표현했다는 것은 실제 편지를 가지고 와서 고맙다는 것이 아니라 아, 네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어떤 의도로 편지에 글을 썼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다. 고맙지 않다라는 표현이에요. 고맙지 않다라는 표현을 고맙다라고 반어법을 써서 표현한 것은 그만큼 촌장 자신의 심기가 불편함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진실을 밝힌 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자,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 읽어본 모양이다. 운반인이 읽어봤기 때문에 진실을 알게 된 사람이 한명 늘었다는 거죠. 이건 역시 심기가 불편한 거야. 자, 그래서 이리 땐 없고 흰 구름뿐이라는 그 진실을 운반인도 알게 됐으니 내가 얼마나 지금 심기가 불편한지 너 아니?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에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자,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너 혼자만을 와달라고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를 들고 온다더라. 이 부분 중요해요. 자, 도끼를 들고 온다는 것은 지금 파수꾼 다에게 우회적으로 협박을 가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협박이냐면
야, 네가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면 진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분노할 것이다. 왜 분노해요? 마을 사람들이. 여태까지 불안에 떨면서 공포에 떨면서 자 우물에 빠지기도 하고 다리를 다치기도 하면서까지 자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배신감과 분노가 나에게 올 것이다. 자 무엇을 들고? 도끼를 들고 도끼를 든다는 것은 어떤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던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네가 만약에 진실을 밝힌다면 자 그거 이리 때 아니고 흰 구름이야라는 진실을 밝힌다면 나의 목숨이 위태로울지 몰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파수꾼 다 너 때문에. 자 이것은 우회적인 협박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지 말 것을 파수꾼 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이 발화의 의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이죠?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히는 것을 은근한 위협을 통해서 자 막으려고 한다. 막고자 한다. 자 그런 어떤 진실을 막고자 한다는 것.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도끼는 왜 들고 와요? 라고 해서 망루를 부수라고 그런단다. 자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이라는 자 그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다.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라가고 싶다. 이것도 출제가 잘 돼요. 딸기. 자 아까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딸기는 자 뭐였어요? 딸기의 의미가 촌장이 말한 딸기는? 그 촌장의 유년 시절의 기억을 의미했었죠. 자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의 기억을 의미했었는데 여기에서 촌장이 말하는 딸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이 딸기는 자 독재 권력을 유지하면서 맛볼 수 있는 온갖 이권과 이익 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독재 권력을 유지하면서 마을을 통치하면서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이권과 이익을 딸기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나는 이 딸기를 너와 함께 따겠다. 모든 이권과 이익을 공유하겠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회유하는 거예요. 회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그런 일정 정도의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어떤 회유의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촌장이 위선적이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이런 유형의 인물이 있으면 여러분 주의해야 하는 그런 인물군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나는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을에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는다. 자, 이리 때를 주의하라는 팻말도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자, 내가 쳐놓은 그런 이리 때를 주의하라는 팻말은 자 실제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죠. 자, 무엇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자 그것이 팻말이 유지가 된다면 많은 딸기를 딸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 그런 팻말이 유지된다는 것은 촌장의 권력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자, 나 자신의 권력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파수꾼 다 네가 진실을 밝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돌려서 우회적으로 강조하면서 회유하면서 자, 설득하고 있는 촌장의 모습이 잘 드러난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파수꾼 다가 또 물어보죠.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리 때가 무섭지 않냐고 물어본 것은 실제 이리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을 두려워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고 자 이면적 의미는 이리 때는 존재하지 않는데 왜 이리를 만들어냈냐 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촌장이 뭐라고 해요? 중요하죠.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라는 것은 자 인정한 거죠. 자 내가 허황된 실체인 이리 때를 만들어낸 거란다 라는 그런 어떤 자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인정하면서 자,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난 알고 있지. 당연히 알고 있죠? 촌장이 만들어낸 허황된 실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정 부분에서 이제 파수꾼 다가 자, 얘기를 합니다. 자,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자,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라고 했어요. 자, 파수꾼 가와 나는 자, 평생을 망루 위에서 자, 잊지도 않은 이리떼를 물리치기 위해서 양철북을 두드리면서 자, 외쳤죠. 그러한 한평생의 그 양철북을 두드리는 어떤 행동들이 무의미했는데 그것을 왜 그들에게
강요하면서 쓸데없는 인생을 살겠느냐, 왜 인생을 낭비하겠느냐, 그런 어떤 의미가 숨어 있어요. 자, 그래서 총장은 이렇게 말하죠.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자, 말해주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좋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 자신에게 좋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좋다는 거예요. 내 권력 유지를 위해서 좋다는 어떤 발언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촌장의 어떤 독선적인 어떤 성격이 이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스콘 다가 말하죠.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라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자,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때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 1970년대의 독재 정권 현실과 대응된다고 했죠. 자, 박정희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 어렵게 4.19 혁명을 통해서 얻게 된 자유와 민주주의의 내각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찬탈한 1970년대의 박정희 정권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 남침의 과장된 위협, 즉 반공 이데올로기를 주입해서, 자, 대한민국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자, 그로써 쿠데타 세력에게, 자, 어쩔 수 없이 순응하고 협조하게 만든 그 당시 1970년대의 대한민국의 현실과 대응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자,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지금 참고 자료에 제시가 돼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파스코는 1974년에 발표한 작품인데, 그 당시 상황은 1972년 군사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국가가 전란상황이나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내리는 명령인데, 자, 그 당시에는 국가가 비상상황이라기보다는 그들 자신이 영구적으로 집권하기 위한 어떤 유신체제, 즉 영구집권의 어떤 개헌과정을 위해서 선포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국회를 해산한다. 국회를 강제적으로 해산시키고요. 자, 10월 유신을 단행한다. 자, 유신이라는 것은 영구집권을 위한 어떤 개헌작업입니다. 그래서 유신체제가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였지만 그것의 권위주의적 경직성은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탱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유신체제는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역기능 현상을 일으켰고 그 결과 국내외로부터 격렬한 도전을 받게 된다. 자, 국내에서는 양심적 지식인과 학생, 종교인들이 저항하면서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자, 그래서 당시 군부독재의 어떤 강압적인 통치와, 자, 그런 어떤 자신들의 통치 권력을 연구하기 위한 어떤 시도를 학생들과 민주시민들이 저항으로서, 투쟁으로서 막았다는 거예요. 자, 당시의 어떤 이러한 어떤 상황이, 자, 지금 마을을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위선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촌장의 모습과 굉장히 대응된다. 그래서 이 작품의 창작 목적은 당시 1970년대의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풍자하고 비판하기 위한 의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러한 어떤 부분을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촌장이 말하죠. 자, 얘야, 이럴 때는 처음부터 없었어. 없는 걸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냐. 야, 없는 걸 두려워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내가 마을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이럴 때를 만들어내서 그들이 물론 두려웠겠지만 얻은 것도 있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자, 뭘 얻었다고 명분을 내세우는지 보세요. 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어. 마을은 늘 안전했다. 안전. 자,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때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고, 자, 그들은 질서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안전과 단결과 질서,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냈지 않냐라고 명분을 제시했어요. 자, 그래서 그게 뭔지 너는 알긴 하니? 자,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것이다. 자,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지. 자, 허나, 자,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고도 하고만 할 수 없어. 그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자, 이 부분도 출제가 잘 돼요. 자, 그래서 자신이 그런 어떤 과장된 어떤 실체를 만들어내고, 자,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 자, 마을 사람들을 위협에 빠뜨린 것,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의
희생인데 그것을 고귀한 희생이라고 포장을 했어요. 자,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자, 만약 내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즉 진실을 밝힌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자, 그래서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버린다. 넌 이런 걸 모두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라고 하면서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마을 사람들의 안전과 질서와 단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런 것들이 네가 진실을 밝히는 순간 무너져버린다 라고 하면서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진행하는 촌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파수꾼 다이바라부터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